라이텍이 오늘 강하게 반등권이 왔습니다.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19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양봉에 위에 긴 꼬리를 달고 지금 주가가 밀려서 종가가 끝났는데요. 자, 이 구간에 올라오면 이 구간은 파는 구간이지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자, 동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현금 흐름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고요. 자, 적자 지속인데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 심각합니다. 점점 잠재자산이 줄잖아요. 자, 이 종목이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2500원, 600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매도 구간이지, 이게 팔아먹는 구간이지 이게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000원을 이제 돌파 시도를 못하고서 주가가 계속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이 원인입니다.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잠재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한 떠넘기고 주가가 빠지는 이런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벽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잠재자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저렴한 종목, 저평가에 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까지도 제가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의 추천 종목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